저희 티브로드에서는 지난 5월 강서구 마곡지구의 상가 공실 실태를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전체 상가 공실 현황을 살펴봤는데, 2년 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주요 상권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상가 건물 지하와 3층, 4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1층이 공실인 곳도 눈에 띕니다. 대로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임대 안내문이 붙은 상가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서울의 대표 상권 가운데 한 곳인 종로구 대학로의 모습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학로의 상가 공실률이 20% 정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이나 학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가 나가야 되지만 연극은 굉장히 나쁘니까 안 봐도 그만이잖아. 아주 타격이 커, 직격탄을 맞아. 1,000만 인구가 모여 사는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일정 면적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서울도 상가 공실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2분기 서울의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의 경우 6.9%, 소규모 상가는 2.4%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상황은 이보다 더 나빠졌는데, 중대형 상가는 7.4%, 소규모 상가는 3.2%의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상권의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대학로와 함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이태원도 빈 상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상가 문 앞에 쌓여 있는 전단지는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수년째 공실인 상가가 있을 정도라고 인근 상인들은 조언합니다. 송석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일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지난 2017년 1분기 기준 14.9%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에는 26.5%를 기록했습니다. 2년 사이 78%나 증가한 겁니다. 지금도 아직 못 해요. 마지막 나오는 거지. 지금 계속 된다고 생각하네요. 문제도 무사하고 사람도 없고. 강남권에 속하는 사당 상권 역시 2년 만에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 상가 공실 증가 원인으로 상가정보연구소는 비싼 임대료와 자영업자 폐업률 등이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경일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개인 자영업자 폐업률은 10.3%로 10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웅입니다.